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세종한국어 1, Chapter 6, Part 2, Page 92. 어휘와 표현, 장소, 영화관, 영화관, 도서관, 도서관, 백화점, 백화점, 카페, 카페. Listen and repeat after me. 영화관, 도서관, 백화점, 카페. 문법에서 1번. 어디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2번. 로라 씨는 공원에서 운동해요. 3번. 시은 씨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문법에서 에서 is a place marker. In English, at or in. 1번. 어디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At the cafe. 만났어요. 만나다 만났어요. Past form. 2번. 로라 씨는 공원에서 운동해요. 공원에서 at the park 운동해요. 운동하다 운동해요. Present form. 3번 치은 씨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at the library 공부하다 공부했어요. Past form. 연습 1.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1번.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식당에서. It's as a practice. 2번, 3번, 4번. Do it yourself first. 렛츠 두잇 투게더. 2번. 어디에서 공부해요? 도서관.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어디에서 공부해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3번. 어제 뭐 했어요? 회사에서 일했어요. 어제 뭐 했어요? 회사에서 일했어요. 4번. 어제 뭐 했어요?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어제 뭐 했어요?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대화 2. 마크 씨, 어제 뭐 했어요? 한국 영화를 봤어요.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봤어요? 아니요, 집에서 봤어요. 대화 2. 마크 씨,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are you doing in Korean? 뭐 해요? 뭐 해요? Present. 뭐 했어요? Past. 한국 영화를 봤어요. 한국 영화, Korean movie.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한국 요리.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봤어요? 아니요, 집에서 봤어요. Listen and repeat after me. 마크 씨, 어제 뭐 했어요? 한국 영화를 봤어요.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봤어요? 아니요, 집에서 봤어요. 듣고 말하기. 1번. Let's listen twice. 듣고 말하기. 1번. 치엔 씨는 어제 뭐 했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치엔 씨. 어제 수진 씨 만났어요? 네, 같이 밥을 먹었어요. 듣고 말하기. 1번. 치은 씨는 어제 뭐 했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치엔 씨, 어제 수진 씨 만났어요? 네, 같이 밥을 먹었어요. The answer is 2번. 같이 밥을 먹었어요. We had a meal together. 2번. 타완 씨는 어제 뭐 했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타원 씨, 어제 회사에서 일했어요? 아니요, 집에서 공부했어요. 2번. 타원 씨는 어제 뭐 했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타원 씨, 어제 회사에서 일했어요? 아니요, 집에서 공부했어요. The answer is 2번. 집에서 공부했어요. 3번. 3번. 로라 씨의 어제 일과예요. 다음을 잘 듣고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저는 어제 수진 씨하고 투이 씨를 만났어요. 우리는 같이 영화관에 갔어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이야기했어요. 3번. 로라 씨의 어제 일과예요. 다음을 잘 듣고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저는 어제 수진 씨하고 투이 씨를 만났어요. 우리는 같이 영화관에 갔어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이야기했어요. The answer is 1번, 3번, 2번. First, 친구를 만났어요.
수진 씨하고 투이 씨를 만났어요. 친구, friends. Second,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요. Next, 카페에서 이야기했어요. 읽고 쓰기. 1번, 이 사람은 어제 무엇을 했어요? 다음 메모를 잘 읽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Do it yourself first. 1번,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관 앞에서 민수 씨를 만났어요. Incorrect. 2번,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네,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Correct. The answer is 2번. 공원에서 운동했어요. 공원에서 이야기했어요. Incorrect. 2번. 마크 씨는 어제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악을 들었습니다. 마크 씨는 도서관 앞에서 타완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1번. 마크 씨는 어디에서 한국어 책을 읽었어요? 2번. 마크 씨하고 타완 씨는 무엇을 했어요? Do it yourself first. Let's do it together. 1번. 마크 씨는 어디에서 한국어 책을 읽었어요? 도서관. 도서관에서 한국어 책을 읽었어요. 2번. 마크 씨하고 타완 씨는 무엇을 했어요? 두 사람은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